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부가가치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회계 1급 시험 준비하고 계시죠? 전산회계 1급 시험과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실기의 전체 구성 내역, 그리고 뭐 공부하는 방법은 전반적으로 제가 우리 수업의 오리엔테이션 한 번씩 들으셨죠? 그래서 수업의 개요를 알려드리는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부분만 이제 시작하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개념은 아니고요. 소안내 말씀만 몇 가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가가치세 관련된 파트는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면요. 자,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인데 일단 첫 번째 어디랑 관련되냐면 당연히 이론 문제 2문항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곱하기 2점 해서 4점이 되고 있다라는 거. 항상 규칙적으로 문제 15문제 중에서 14번, 15번 문항이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쉽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어쩌다 한번 뜬금없이 좀 새로운 경향에 기존에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수험생들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수도 있는데요. 우리 시험 자체가 100점 만점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붙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소리를 전산회계 1급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기 쪽하고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파트하고 부가가치세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요, 매입 매출 전표 문제가, 매출 전표 입력을 하는 문제가 보통 아주 적을 때는 5문항에서 많게 나올 때는 진짜 많았을 때는 8문항인데 그건 좀 너무 오버고요. 평균적으로 한 5문항에서 7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한번 정도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실기 쪽의 문항은요 한 문항당 3점 배점이 보통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럼 곱하기 3점을 하면 점수 비중으로는 한 15점에서 한 21점 사이의 비중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때 사실 우리가 이게 붕괴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붕괴를 하는 거에 앞서서 더 중요하게 여러분께서 체크하셔야 될게 매입 매출 전표의 어떤 유형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유형이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유형 확인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실무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경력 한 3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3년 정도 됐다 하시는 분들이, 이 유형을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습관적으로 옛날에 어떤 언니가 이렇게 하라고 했다더라 해갖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주 그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막다 틀리는 경우를 좀꽤 많이 보거든요. 제가 실무를 하니까. 그래서 이 유형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이론 체크를 안 하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기만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실기 쪽을 잘하기 위한 밑바탕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실기를 하려고 하면 실기 자체에 대한 나중에는 공포감이 생겨요.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회계 프로그램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그거의 어떤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유형 체크예요. 여러분 유형은요 이론입니다. 이론. 이론적인 내용을 아셔야 우리가 실기 문제 유형 체크를 하실 수 있고 그게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이 부가가치세랑 관련돼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문항 6번에 장부 조회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장부 조회 중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와 그다음에 이제 용어를 익숙하게 알아놓으세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가 크게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할 때 일단 이 유형 체크를 할수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용어는 다 들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고 가셔야 될게 부가가치세 어떤 과세기간의 개념이다라는 거죠. 과세기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론적으로 과세 기간에 대한 내용을 체크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께서는 장부조회라든가 매매출점표 입력이라는 실기에 있어서 뭐 점수 비중이 조금 나름대로 적지 않은 파트에 부가가치세가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수업의 진행은 어떻게 하냐면 이론의 점수 비중보다 실기 쪽 점수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일단 이론 문제 대비는 완전 무슨 심층 학습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주로 문제풀이 위주, 풀이 그 다음에 요점 정리,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 줄거어드리고 뭐 별표 쳐드리고 이거 외우세요 이런 식으로 요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설명해드리는 내용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실기 문제 대비해서는 이제 주로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막 되게 심화해 갖고 설명드리는 내용은 거의 다 실기 쪽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심화 학습을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해가면서 하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이론 쪽에서는 몇 개 없어가지고 여러분께서 좀 그냥 제낄까?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전산회계 1급 단계에서 이거를 제껴버리면요, 매매출전표 입력할 때 맨날 맞추실 수야 있겠죠. 맨날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외워가지고 유형을 외워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전산회계 1급만 따고 끝나실 게 아니고 그 이후에 다른 과정도 또 추가로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시고 실무에 활용을 하실 생각들을 하시니까 우리가 이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부가가치세 쪽은요, 점수 비중을 떠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시험을 보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거며, 동시에 이게 실무 지식도 향상시키는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자꾸 제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좀 중요성을 부가가치세 시간에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부가가치세의 이론 문제 중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게 부가가치세 개념 쪽이에요. 자, 교재 부가가치세 동그라미 1번으로 표시가 되죠.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자, 양가로 1번에 부가가치세의 의의, 그 다음에 2번에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면 부가가치세의 의의, 자, 부가가치세란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간접세이다 라고 하면 좀 어렵죠. 자, 부가가치세가 뭔지 일단 거기는 아 그렇구나 하시고요. 여러분은 이 용어를 알아놓으세요. 부가가치세를 value tax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줄여갖고 VAT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같은 데서 물건을 사시면 영수증을 찬찬히 좀 들여다보신 분들은 VAT라는 거를 많이, 부가가치세 또는 VAT라는 글자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거는 밸류가, 이게 부가가치거든요. 밸류가 창출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뭐 이런 개념인데, 뭐 중간에 이건 잊어버리시고요. VAT를 부가가치세 에 약자로 우리가 줄여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A라는 판매자가 도매상이에요. 도매업자가 슈퍼 소매업자죠. 여러분 도매업자 소매업자 이런 말도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도매업은요, 소비자한테 물건을 파는 데가 아니고 공장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슈퍼 같은 데다가 물건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얘기하는 거고요. 소매업자는 거기서 슈퍼, 그러니까 동네 슈퍼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매라고 하는 게 최종 소비자, 우리들,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매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진정한 가장 마지막에 단계에서 소비를 하는 최종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다라는 거죠. 도매업자가 소매업자한테요,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가 없는 세상을 가정을 해보세요. 부가가치가 없는 세상을 가정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A가 B한테요 캔커피를 팔았어요. 먹으려고 판 게 아니죠. B는 먹을 게 아니죠. A는 몰라요. 어찌됐건 얘가 캔커피를 한 박스를 사갔는데 개당 얼마? 1,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요, B는 1,000원에 사갔고요. 왜, 뭐, 커피들 가끔 비싼 거 있잖아요. 이거를 다시 C한테 얼마에 팔아요? 3,0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C는 이 캔커피를 소비하겠죠? 그쵸? 소비를 할 겁니다. 자, 그때 짠! 하고 국가가 나타나서요. 국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세청. 세무서. 세무서가 국세청의 조직이에요. 세무서가 국세청의 그 하부 조직이기 때문에 같은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가가요, 이제 세금을 내를 걷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상황에서. 어떡해요? 야, C. C, 너. A하고 B가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C한테, 야, 너 소비하는 행위를 했지? 뭔가를 먹었지? 뭔가를 소비했지? 그러면 소비한 만큼, 소비한 거의 가격만큼 곱하기 10%를 세금으로 내라. 그래서 소비세를 걷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똑같이 균일하게 10%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인 소비세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하게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다시 하시고요. 소비세를 물건 가격에, 소비한 물건 가격에 10%를 내라고 하니까 이 C는요, 자기가 3,000원짜리 소비를 하기 위해서 B한테 3,000원을 줬지만 그거랑 별개로 국가한테 얼마를 내야 돼요? 3,000원의 10%인 300원을 갖다 내야 되죠. 자, 이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C한테, 지금 커피 마시고 있는 C한테 국가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300원 세금 내! 할 수가 없어요. C는요, 일단 여러분 커피 마시면서 국세청 가서 걸어가서 300원씩 세금 내라. 뱅킹으로, 인터넷 뱅킹으로 세금 내라 그러면 바로 내시겠어요? 아, 뒤로 숨기고 저 안 마셨어요 소리 하겠죠? 아, 내기 싫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커피 사서 마시겠다는데 그걸 세금을 왜 내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국가는 걷어가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소비세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소비세 개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있어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이런 나라들이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만 적용되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딴 데서 하는 거 보고 따라 같이 이제 적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굳이 우리 정부만 나쁘다고 할 건 없는데 이 개념 자체가 내가 내 돈 내고 그 소비 활동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10%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돈 내고 밥 좀 사 먹겠다는데 10% 세금을 내라. 내가 내 돈 내고 뭐 예를 들어 목욕탕을 가겠다는데 그것도 세금 내라.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소비자들한테 직접 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국가가 이제 눈을, 얘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거죠. 지금 C가 3,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거라는 거를 국가보다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얘죠, 얘. 판매자. C와 B 입장에서는 얘가 판매자가 됩니다. 판매자를, 용어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판매자를, 물건을 공급하는 자라는 의미로 공급자라는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공급자라는 말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B가 C한테 물건을 팔 때 3,000원짜리, 얘는 원래는 자기 주머니에다가 얼마? 3,000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국가는 얘로부터, C로부터 300원을 받아 챙기면 되는 거고, 최종 소비자 이 C가 제대로 세금을 냈더라면 B한테 3,000원 내고 국가한테 300원을 냈으니까 결국 주머니에서는 3,300원이 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자 보세요. 3,000원과 300원으로 쪼개져서 가던 거를 국가가 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야, 네가 걷어서 내줘 나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걷을 테니까 이렇게 걷어서 내라. 따라서 국가가 받아야 될 300원을 가격에 포함해서 B가 C로부터 받아냅니다. 그래서 B는 C로부터 얼마요? 3,300원을 받아서 그 중에 3,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넣고요. 300원은 국가에다가 C를 대신해서 갖다 내주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없죠. 그쵸? 자, 일단 이 구조를 기억을 하신 다음에 또 A하고 B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A하고 B의 관계. 파란색으로 할까?
A하고 B의 관계를 봤을 때는 이 A는요, B가 장사를 하는 사람인 건 알지만 캔커피를 사갖고 가서 본인이 마시려고 사는 건지 장사할 때 쓰려고 사는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상 국가는요, 만약에 이렇게 둘 간의 관계를 따로 보는 거예요. A하고 B의 관계에서는 누가 판매자예요? 이 A죠. 그래서 A가 B한테 판매한 판매자예요. 그래서 얘는 또 공급자가 됩니다. 그렇죠? 공급자가 돼요. 이 공급자 A는요, B한테 세금을 걷어서 국가한테 갖다 내야 돼요. 왜? 얘는 물건을 팔 때 B가 사업에 쓸지, 그걸 그냥 팔지, 아니면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뭘로 간주해요? 소비자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법에서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국가가, 똑같은 국가예요. 같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A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B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나한테 1,000원에 10%를 갖다 내야 되니까 그걸 하지 말고 네가 A가 100원을 같이 걷어서 걷은 다음에 A는 원래부터 1,000원을 챙기고 싶었고요. 그쵸? 국가는 100원을 받고 싶었으니까 자, 이렇게 받아서 내라는 겁니다. 얼마를? 여기 100원 내야 되는 거니까 이제 100원. 100원을. 자, 1,000원 내고 100원 내면 될 거를 1,100원 내서 1,000원 100원으로 쪼개서 국가에 갔다가 100원을 따로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부가가치세 개념이 나옵니다. 일단 여러분 보세요. 이의 입장에서 되게 어려워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알지 않고서는요, 이 개념을 외워봤자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자, B의 입장에서 볼게요. B가 국가는 소비하는 사람으로부터 소비에 대한 세금을 걷고 싶습니다. A와 B와 C 중에 소비자는 누구죠? 이 둘 간의 관계에서는 얘가 얘를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물건 하나에 대해서 소비는 한 번밖에 안 일어나잖아요. C가 최종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금은 누가 내는 거예요? 얘가 내는 거예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예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 C, 얘는 세금을 진짜로 내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세금을 부담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담세자라고 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요, 담세자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죠? 최종 소비자예요. 소비하는 행위를 했으니까. 그쵸? 아, 부가가치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하시면 안 돼요. 왜 부가가치세가? 왜 소비세지? 소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고 만든 거니까 소비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만들 때부터 소비하는 행위에 대해서 곱하기 10% 세금 걷어가려고 만든 게 부가가치세니까 그래서 소비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소비자가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실제 주머니 털리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데요. 세금을 누가 국가한테 갖다 줘요? 얘가 최종 소비자가 직접 내요? 아니죠. 간접적으로 B를 거쳐갖고 국가한테 가죠. 그래서 자, B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거는 세금을 모아놨다가 국가에 직접 납부를 해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B도 팔았으니까 뭔가 공급을 하면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A도 지금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각각 자기 몫에 대해서. 그래서 A도 납세 의무자가 돼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업자. 공급하는 사업자. 그런데 자, 보니까 결론적으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하나인데 납세자는 각각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2단계에서 첫 번째 A가 B한테 파는 단계에서 별도로 과세가 되고요. A한테. 그러니까 B한테 걷어서 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B하고 C의 관계에서는 또 B한테 야, C 거 걷어서 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하냐면 자, 4단계 거래세이다. 부가가치세 특징 한번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담세자하고 납세 의무자하고 다른 사람이죠. 담세자가 누구였죠? 최종 소비자였고요. 납세 의무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였습니다. 그렇죠?
자기 돈을 자기가 직접 안 내고 납세 의무자를 통해서 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세금이라고 하냐면 간접적으로 낸다 그래서 간접세라고 그래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은 일단 첫 번째 큰 거 나왔죠. 간접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단계 거래세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낼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납부를 해주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셔도 용어 정의 같은 것들이 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메모하셨을 거니까. 이제 B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B는요. B 입장에서는 C한테 얼마 걷었어요? 300원 걷었죠. 그러면 지금 300원을 갖다 내려고 봤더니만 300원을 걷었으니까 300원을 내려고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소비자도 아닌데 이거 팔기 위해 갖고 미리 국가한테 뜯긴 돈이 있죠. 미리 국가에 납부한 돈이 있죠. A를 통해 갖고 B는 분명히 A한테 물건 사갖고 올 때 부가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100원 줬는데 그중에 100원은 국가한테 흘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자 300원을 지금 다 내면 이미 낸 100원까지 앞에서 소비자한테는 300원밖에 못 받았는데 300원, 100원에서 400원을 내게 되는 거라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300원에서 여기서 기존에 낸 100원을 빼고요. 200원을 내면 그러면 이 200원하고 100원하고 합해서 300원이 되는 거고 국가는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100원과 200원을 합해서 300원을 걷어갔으니까 소비자가 소비한 거에 10%를 걷어갔으니까 만족스러운 거고요. B는요. 자기 돈 주머니에다가 3,000원을 정확하게 챙겨놓을 수 있어서 기쁜 거고 A도 마찬가지로 1,000원은 자기 주머니, 100원은 그냥 국가에 갖다 대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세금 계산 구조를 계산해 보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지금 B 입장에서는요.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액의 판매 가격의 10%가 일단 내야 될 C로부터 거래 징수한 세금이죠. 이거를 매출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매입한 거에 10%를 빼주려고 했더니만 국가가 딱 스톱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야 B, A 국가가 B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B, 너 있잖아. 너 세금 계산할 때 이 300에서 기존에 있던 이거 끌어와갖고 100원을 빼려면 조건이 있어. 200원만 내려면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에요? 물어봤더니 너 얘한테 물건 살 때 1,100원 냈잖아. 1,100원 낸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증명서류 하나 모양 만들어줄 테니까 그 증명서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와라. 받아와라. 그게 뭐냐? 세금계산서입니다. A하고 B 간에 자 A가 B한테 물건을 팔고 B가 그거에 대해서 A한테 부가가치세를 미리 냈다라는 증서를 우리가 세금계산서라고 하고요. 이렇게 세금을 A가 B를 대신해서 걷어가는 거를 거래징수라고 합니다. 이 용어도 알아놓으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거래징수. 그러니까 판매자가요. 물건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해서 받아가서 갖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갖다 내는 거를 거래를 통해서 거래 단계에서 판매하는 단계에서 세금을 그냥 모르는 사이에 징수를 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거래징수라고 하고요. 거래징수를 하기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금은 원래 국가가 걷어가야 되는데 일반 사람이 세금을 갖고 있게 되는 이상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증명서를 정확하게 발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B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국가가 야 너 B 이거 안 갖고 오면 이거 안 빼줄 거야. 그래서 300원 다 내게 할 거야. 그럼 저 그럼 손해잖아요. 저는 300원도 내고 100원도 내게 되잖아요. 그럼 국가가 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수 증 받아와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이 매입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이미 거래징수 당한 거 있잖아요. 국가에 미리 낸 세금 아까 저 100원 그거를요. 세금계산서나 앞으로 배우게 되겠지만 한참 있다 배우게 되겠지만 세금계산서랑 동일한 기능을 인정받는 서류가 몇 개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걸 세금계산서 등이라고 할게요. 등 법에 의해서 인정된 입증된 매입세 그러니까 매입 단계에서 지금 B 입장이에요.
B입장에서는 물건 사올 때 세금 낸 거를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물건 팔 때 걷어놓은 거를 매출세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매출세액은요. 매출액에다 10% 곱하신 다음에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세액을 뺄 때는 세금계산서를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입증된 매입세액만 빼주기 때문에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실제로 사고 세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 간형수증 같은 걸로는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현금영수증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공제, 빼는 거로 공제라고 합니다.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00원에서 100원을 빼갖고 200원이 되게 하는데 만약에 이 세금계산 이 100원에 대해서 기존에 B가 A한테 물건 사올 때 세금계산서를 안 받아놨다면 얘가 없을 거니까 그때는 300원을 납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그렇죠? 좀 어렵습니다. 개념이 좀 복잡하긴 한데 잘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 이렇게 걷어서 내는 사업자들의 매출액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하냐면 공급가액이라고 그래요.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금액이 됩니다. 뒤에 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양가로 1번에 부가가치세 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밸류 에디드 텍스란 재화나 용역이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 자, 모든 거래 단계 줄 그으시고요. 거래 단계별로 거래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다단계 거래세. 다단계 거래세. 단계별로 다 과세를 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기만 하면 파는 자들은 무조건 다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각각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따로 받거나 이러시면 되는 겁니다. 거래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자 간접세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게 이제 양가로 이번에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 특징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칠판에 설명 막 지저분하게 적어가면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간접세, 별표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서로 다르다. 서로 다릅니다. 이게 같다 그러면 간접세가 아니에요. 자, 즉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 줄 그으세요.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소비를 하기 위해서 도매상도 거치고 소매상도 거치고 뭐 제조 공장도 거치고 물건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판매가 되잖아요. 유통 단계에서. 그런데 그러면 그 각각의 단계별로 또 다 과세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재화나 용역을 앞으로 부가가치세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 재화나 용역이라는 말을 자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재화는 뭐죠? 물건이죠. 용역은 서비스. 세무사 사무실 이런 데들은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하면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구나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한다라는 말은요. 돈을 받고 판다라는 개념이에요. 아,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 실기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설명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라는 거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유상으로 돈을 받고 뭐 가끔은 무상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상일 때 과세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나중에 따로 배우기로 하시고요.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고 판다라는 개념입니다. 되셨죠?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물세라고 체크해놓으세요. 물세 동그라미. 우리 세금은요. 인세라고 하는 게 있고요. 사람의 개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세금이라는 게 있고요. 물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밑에 있는 내용은 읽어만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부가가치세는 물세입니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우리 전산회계 1급으로 세법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부가가치세는 물세에다까지만 해놓으시고요. 혹시라도 전산세무 2급을 같이 준비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소득세는 인세예요. 개개인의 인적사정을 고려해요. 법인세도 인세입니다. 법인의 각각의 인적사정을 고려하니까.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인세가 아니고 물세에다까지는 정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객관식 문제로 좀 나옵니다. 이건 실기랑 관련되는 게 아니고 이론시험하고 관련되는 거죠. 됐고 자 3번입니다. 일반 소비세. 일반 소비세는요, 세율, 부가가치세 세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대상이기만 하면요,
세율. 세율이라고 하는 거는 판매 가격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거둘 거냐라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내는 비율.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요. 대부분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외적인 몇 가지를 뺀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모두 다 똑같은 세율 10%를 적용합니다. 10%. 그래서 일반 소비세 하시고요. 세율 10%. 그런데 수출 같은 걸 할 때는요. 영세율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영세율을 적용했을 때는 0%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걔는 예외적인 형태고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면 10%의 세율을 매긴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소비세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모든 대상에 대해서 10% 균등하게 적용되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개별 소비세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름이 옛날에 더 외우긴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2008년도 이전에 이름이 뭐냐면 특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가 예전에 이름이 특별 소비세거든요. 이 글씨가 왜 이러냐. 개별. 그러나 저러나 똑같네요. 개별 소비세가 지금 현행 사용되는 이름이고요. 이게 옛날에 특별 소비세였어요. 그래서 개별 소비세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거 또는 그 왜 승용차 중에 좀 좋은 차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고급 청포류, 향수, 뭐 그 다음에 뭐 모피코트 이런 것들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또 추가로 과세를 합니다. 추가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물건이 대상이 아니고 사치성 물품. 또 룸사롱 들어가고 이럴 때도 개별소비세 내거든요. 그래서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가 얘가 어떤 특징이냐면 좀 사치성이 덜하다 그러면 한 세율 20%로 가고요. 사치성이 좀 세다 그러면 막 한 30% 넘어가기도 해요. 세율이. 그래서 세율이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개별소비세하고 일반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를 비교할 때는요. 세율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면 무조건 기본적인 세율 10%를 적용하는 게 부가가치세다까지 알아놓으시고 이 이름을 잘 기억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특별소비세다 하면 틀리는 문장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쪽이 이론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알아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되는 재화 용역에 공급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과세 대상이고 그다음에 세율도 10%를 다 적용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세액에다 동그라미 쳐 놓으세요. 자, 형광펜 갖고 계신 분들 형광펜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 책 이쁘게 쓸 생각 하지 마세요. 잡담을 하나? 책을 완전 좀 그 새 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공부는 열심히 했었는데 새 책으로 막 갖고 계시면서 그 하이테크 펜 있잖아요. 0.3mm짜리. 본인 성격이긴 한데 그걸로 아주 책을 다이어리 꾸미듯이 이쁘게 꾸며놓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보면서 내 책이 감사하긴 하죠. 내 책을 갑으로 간직하시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막 지저분하게 쓰세요. 한번 쓰고 그냥 한번 쓰고 한 번에 합격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버리셔야죠. 예, 네, 그래서 수험서는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막 별표 쳐놓고요. 형광펜 칠해놓고 아주 형광펜 초록색, 분홍색, 뭐 보라색 번갈아 가면서 써가지고 눈에 딱딱 들어오게 만드세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교정, 책 교정하거나 이럴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오늘은 또 다른 색깔을 갖고 왔는데 이거 이제 플러스펜 있죠? 저는 이거 어디서 나왔냐면 이 펜 장사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 얇은 펜보다는 아니면 연필 같은 것도 막 사비 연필로 막 체크를 해버리거든요. 눈에 딱 들어오라고. 눈이 좀 나빠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너무 막 이쁘게 깔끔하게 하려고 하고 막 옆에다가 포스트잇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막 적으세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익숙하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책을 예쁘게 좀 좋게 써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자, 뭐 내 책이니까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리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이게요. 시험 보셔야 되니까 우리 객관식만 하자고. 이거 실기랑 관련된 거 아니니까. 이게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이 있고요.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있거든요. 자, 세액에다 별표 치시고 기억해 놓으세요. 이거 시험에서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 하면 틀린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다. 까지만 기억하세요. 논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려면 1시간 설명해야 돼요. 근데 하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자, B. B 입장에서의 세금 계산 구조. 매출액에다 10%로 곱하면 매출세액이 나오는데, 빼주는 매입세액은 매입액의 10%가 아니에요. 계산으로 매입액의 10%가 아니고,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 직전 단계에서 거래가 입증된 세액만 빼준다라는 개념에서 이름을 그냥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뺄 때 그냥 세금계산서를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다 합해갖고 매입액의 10%를 빼주는 개념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를 받았어야만 매출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어도 있으면 무조건 세금 내요. 그런데 매입세액 쪽은 빼주는 거는요. 세금계산서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 안 받아오면 안 빼줄 거야 라는 개념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의 이름을 다른 말로 고상한 말로 뭐라고 붙인다고요? 말은 고상하죠. 안 빼주겠다 이건데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용어만 기억해놓으세요. 객관식용이에요. 객관식용. 그러면 대비되는 게 뭐가 나온다고 다른 지문이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나온다고요.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적용 읽어나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 세액 동그라미 또 치세요. 네, 많이 나와요. 을 채택하고 있다. 즉,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내야 될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세 계산구조 나오죠. 공급가액에다 세율을 곱한다. 공급가액은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의 매출액을 얘기합니다. 지금 용어가 어려우셔도요. 괜찮습니다. 앞으로 익숙해질 거예요. 에서 자, 적법하게 발급받은 매입세금 계산서에 의해 증명되는 매입세액만 공제해 준다는 거죠. 따옴표 제가 해놨죠. 그렇죠?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이거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제가 뭐만 외우라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이름만 기억하시고 거래액공제법 하면 삑 소리가 나기만 하면 돼요. 머릿속에서. 됐죠? 됐고. 뭐 밑에는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의 적용.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요. 자, 줄 그으세요.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하시고요. 수출하는 재화는 그냥 읽으세요. 여기는. 왜냐면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영세율 파트가 또 나옵니다. 수출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기 위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입하는 재화는 세관 통과 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알면 이상한 거예요. 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디 가서 할 거냐면 뒤에 파트에 영세율과 면세를 비교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세율 10%, 그 다음에 영세율 0%, 그 다음에 면세라는 거를 비교할 때 영세율 제도의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 가면 다시 보완이 될 거니까 일단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될까요? 아,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나라, 소비세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말로는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부가가치세 자체가 이름이 뭐라고? 일반 소비세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생산, 파는 나라가 있고 사는 나라가 있다. 수출입 관계에서.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갈 거냐? 성격이 소비하는 거에 대해 걷어가는 거니까 소비지국, 소비하는 나라에서 걷어가자라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름이, 특징이 뭐라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 용어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영세율 파트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그 밖에도 기타로 갑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적으라고 했던 다단계 거래세라는 특징이 있으며 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면세 제도 동그라미 뒤에 또 나와요. 영세율 할 때 면세 나오니까 그때 같이 다시 설명드리고요. 어찌됐건 면세 제도라고 하는 거는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다. 역진성이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누구를 예로 들어볼까? 재벌가의 재벌집? 삼성가? 삼성가의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님이 편의점에 가서 1,000원짜리 빵을 주신다 그러면 부가세 100원 내야 되죠. 또 서울역 앞에 노숙자분께서 편의점 가서 1,000원짜리 빵 드신다 그러면 부가세 몇 프로? 100원, 부가세 얼마? 똑같이 10%니까 100원 내셔야 되죠. 이건희 회장님한테 100원하고 서울역 앞에 노숙자한테 100원하고 그 금액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쵸? 당연히 다르죠, 그 금액의 크기가. 아, 똑같은 100원인데 부자한테 100원하고 조금 힘드신 분들한테 100원은 의미가 다르잖아요. 상대적인 어떤 형평성에 저해가 돼요. 부가가치세는 금액을 똑같이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부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 크기에 비해서 부자들한테는 부가세를 상대적으로 적게 걷어간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소비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 사회냐고 그러실지 마세요.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걷는 것 자체가 국가에서 걷어서 일괄적으로 복지나 이런 거 복지 개념 자체가 또 극단적으로 보자면 아, 뭐 우리가 뭐 사회주의냐 왜 그래? 막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분 정치적 성향이 있겠지만 어찌됐건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건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 일단은 악법도 법인가? 법은 법이죠. 일단은 그 제도가 고쳐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고 최대한 제대로 적용을 하면서 탈세행위를 하지 말고 잘 하시면서 이제 그 제도를 고쳐나가셔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요.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형평성.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게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야, 부가가치세야. 너는 오히려 상대적인 어떤 소비 능력에 비춰봤을 때 왜 부자는 봐주고 가난한 자한테 더 돈을 많이 뜯어가냐. 똑같이 100원씩 걷었는데요. 그러니까 똑같이 걷었으니까 문제다. 왜? 소비할 수 있는 그 본인이 가진 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조금 부자들한테는 걷어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들한테는 금액이 똑같다 보니까 더 많이 걷어가는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걸 뭐라고 하는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세요. 제가 칠판에 안 적는 것들은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도입하죠? 일단 부가가치세법 안에서 면세제도라는 걸 도입합니다.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그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면세제도죠. 면세 관련 개념은 실기 쪽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전표 입력 중에서 매입 매출 전표라는 걸 입력하실 때 면세 개념을 아셔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역진성 완화를 위해 면세제도가 도입됐고 영세한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도와주기 위해 간이과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이건 앞으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을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넘어가세요. 또한 그냥 들으세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제도를 운영한다는 특징도 있다. 이거를 왜 그냥 들으라고 하냐면 뒤에 나오니까.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필기체로 부가가치세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므로 이러한 특징을 일단 전반적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도록 하자라는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공부할 때 참고하시라고요. 밑에 기출문제 34회 기출문제 하나 풀고 쉬시죠.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국세다.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다. 여러분 국세의 반대말은 지방세인데요. 우리 전산세무 시험에서 지방세는 없어요. 주민세? 뭐 이런 거가 아주 부수적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니까 누가 관할해요? 국세청. 국세청 하부기관이 어디라고요? 세무서. 그래서 법인세, 소득세,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모두 세무서에 가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처리하시는 겁니다. 됐죠? 국세랑 지방세가 다르거든요.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직접세다. 바로 답 나왔네. 부가가치세는 매우 강력한 간접세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담세자인 반면에 납세 의무자는 누구라고요? 누구? 누구?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다 외우셨죠? 아, 몇 번 얘기한 거야. 아직 못 외우셨어요? 다음 시간까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과 관련이 없는 건 직접세였고요. 간접세다라고 고쳐갖고 찍 그어놓고 옆에다 간접세다라고 고쳐서 이 문제 자체를 통째로 외우세요.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전단계 세액공제법.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 아니고 세액공제법이니까 맞죠?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동그라미 2번을 간접세라고 바꿔놓고요. 4번을 전단계 거래액공제법이라고 하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되셨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너무 큰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부가가치세를 전산에게 1급 시험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약간 플러스 알파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플러스 알파에서 심화가 막 들어가는 건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고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이름만 알아놔라 이런 것들 정도 체크 그냥 제끼라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 제끼는 건 아니죠. 라고 조언해드리는 거는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의 특징 1번과 2번에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2번은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은 납세 의무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